동해시 인근해역에서 규모 2.5 그리고 규모 2.1의 지진이 9km 해상에서 규모 4.5 진도 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 계속되는 지진에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남편이 얼른 전화했는데 거기서도 지진 진동을 느꼈. 지난달 말부터 강원도 동해안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해안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처음 발생한 건 4월 23일. 이후 5월 22일까지 30일간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17차례나 일어났습니다. 4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5월 10일에는 동해시 내륙에서 발생했는데요. 5월 14일과 15일, 22일에는 다시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건물 흔들림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 잠 다 깨서 쇼크에 이렇게 있었는데 르륵 하면서 뭐가 흔들리는 거죠. 뉴스를 봤더니 자막이 막 지진 자막이 올라가가지고. 최근 잇따르는 동해안 지진,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역단층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을 받아 단층이 뒤틀리면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또 4월 말부터 이어진 지진은 15일 발생한 규모 4.5 지진의 전진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발생하는 작은 지진이었다는 겁니다. 지진 후에 발생하는 여진이 있고 지진 전에 발생하는 전진이 있는데 전진이 먼저 발생을 해서 어느 정도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다가 본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규모 4가 넘는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4월 동해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2016년에는 울산 앞바다에서, 2004년에는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형 지진이 발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숙종 7년인 1681년에 양양군에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양양에서는 바닷물이 요동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당시 지진을 규모 6.5 수준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을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음과 동시에 동해안이 지진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도 없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한동안 동해안에서 규모 4.5 지진보다 큰 지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자연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100% 확신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생한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는 여진은 규모가 좀 더 작은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국내에서 해저단층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서 이번 지진은 역단층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보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동해안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한 만큼 해저단층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